예, 오늘 설악산 등산 좋았습니까? 네. 예, 누가 좋아하라고 막 가르쳐서 좋아해지나요? 그냥 좋지요. 예, 자연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아, 이 세상의 에너지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비슷한 것끼리 좋아해요. 남자, 여자도 누구를 좋아할까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흑인은 흑인을 좋아하고 백인은 백인을 좋아하고 또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예, 모든 에너지는 끼리끼리 예, 가까이 끌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으로 들어가면 괜히 좋아요. 그러나 이 공장에서 만든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얼핏 볼때 맛있어 보이고 얼핏 볼때 아름다워 보이지만 요 자연적인 세포들은 싫어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인간도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잘 소화되어서 에너지로 흡수되어야만 살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물질을, 음식을 에너지로 소화 흡수해주는 가장 중요한 센터, 이장 쪽에 문제가 있고 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될 독소가 새 들어오면서 수많은 질병의 뿌리가 여기에서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올라온 많은 싹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현대의학은 그 뿌리를 뽑아버릴 생각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올라온 이 증상이라고 하는 싹을 잘라주는 대증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증요법의 약으로는 좀처럼 치료되지가 않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알러지 질병의 뿌리가 되고 수많은 자가면역계통의 질병 뿌리가 되고 또 암을 비롯해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불치병 그 밑바닥에는 장 누수 증후군계통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장 누수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양방에서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을 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이름 붙여봤자 양방에서는 1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이름 하나 붙여놓고 불치병하고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분명히 증상들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대증요법으로는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장누수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조금 전에 부른 것처럼 8가지 건강을 위한 환경, 생활 습관, 인간관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풀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장누수 증후군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소장 모습은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소장, 벽, 세포, 세포는 친밀 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절대로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는 1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역풀보다도 더욱더 단단하게 붙여 있어요. 이 성벽들도 돌멩이와 돌멩이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시멘트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보다 더 정교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소장벽 세포 사이로는 절대로 독소는 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벽처럼 다 막아놓으면 우리 백성들도 못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육모에 아주 작은 문들을 만들어 놔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져서 아무리 독소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오랫동안 씹어서 삼키면 몇 단계 물리적인 소화 과정과 화학적인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 육모문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가 될 때까지 쪼개서 싹 흡수되게 하고, 그러나 독소는 덩치가 커서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또 단백질은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소화가 되면은 아미노산은 쏙쏙 들어올 수 있고, 지방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정도로 소화를 시켜주면은 얘들만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가 되면서 험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든 그 조물주는 메이커이시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데 너는 네 몸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고장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기계인지 대부분 이 사용 기계 매뉴얼을 보면은 간단하게 몇 페이지이지만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자그마치 66권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사용 매뉴얼을 남겨주셨어요. 그대로 살면은 120살, 130살 살아도 기계가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스스로 다 부분적인 수리를 하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몰라서 내 멋대로 관리를 했든지, 아니 알면서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관리를 안 했든지, 또 뭐 한두 번 잘못해서 망가지도록 그렇게 시원찮은 기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 살아올 때에 드디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예쁜 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병약해진 사람들의 장은 육모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영양소가 들어갈 문도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장, 벽 사이의 친밀결합 조직까지도 다 분해되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새들어와요. 피 속을 타고 돌다가 대뇌피질에 축적되면은 알츠하이머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흑색질에 축적되면 파킨슨이 찾아올 수 있고, 무릎에 쌓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갑상선에 쌓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눈에 많이 쌓인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 뭐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와요. 또 흡수돼야 될 영양소, 열심히 먹었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이 영양소가 결핍되면서 마그네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근육이 자꾸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히 아연이 부족하면은 남성 호르몬의 주재료이기 때문에 남성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은 혈소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자꾸 멍이 들어요. 출혈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알고 보니 이 장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장 누수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을까? 뭐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래 부른 것처럼 백 투 에덴을 하면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장 누수 증후군이 치료되면서 여기에서 올라온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들이 여기서 경험한 바로는 1개월 내지 4개월 내에 거의 아주 중증이라도 치료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녁에 백투에덴을 풀어서 12가지 비법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한두 달만 해보면은 장이 완전히 재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를 원하면은 무언가 입에다 넣었을 때에 그냥 삼키지 말고 꼭꼭 씹는데 몇 번 정도 씹어라? 100번 정도를 씹어라. 근데 이것을 자꾸 뭐 100번까지 씹느냐? 나는 소화력이 왕성해서 소화력이 왕성하든 안 왕성하든 100번 안 씹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 100번을 씹으라고 그러느냐? 꼭 씹을 때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두 가지 소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빨로 잘게 쪼개주는 물리적인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씹을 때 침이 나오는데 이 침 속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적어도 11종류 이상의 기가 막힌 효소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이 책, 저 책에 흩어져서 몇 개씩 나오는 것을 제가 다 모으니까 11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충분히 나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100번을 씹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씹을 때 어떤 효소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지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밀라제, 프티알린이라고도 해요. 탄수화물을 육모의 작은 문으로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포도당 하나짜리로 녹여주는 호르몬이 바로 아밀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에서 오래 씹어야 수천 개씩 뭉쳐있는 탄수화물이 포도당 하나짜리로 쪼개져요. 그래야만 육모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얼만큼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에 얼만큼 오래 머물렀느냐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바쁘니까 그냥 위장에다 털어 넣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고생만 했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장에서 그 굵은 입자가 흡수가 안 되니까 다 분해되면서 독소가 돼버려요. 유해균의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밀라제로 포도당 하나짜리까지 쪼개지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100번 정도를 씹을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바쁘면 한 사발을 그냥 털어넣고 차 타고 가면서 위장이 소화시켜주겠지? 절대로 소화 안 됩니다. 정 바쁘면은 밥을 줄이고 반사발을 먹을지라도 오래 씹어서 이게 다 흡수가 되게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씹을 때 그 침 속에는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효소인 리파제가 또 분비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탄수화물이 입에서 소화된다고 그러는데 주로 탄수화물은 입에서 소화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백질 소화시켜주는 효소까지 같이 분비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또 씹을 때 글로불린 A라고 하는 항체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음식 속에 뭐 밭에서 딱 뽑아온 땅콩이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 속에 어떤 병원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생으로 먹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씹을 때 그 침과 함께 글로불린 A라고 하는 병원체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항체가 웬만하면 여기서 다 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꿀꺽 삼킵니까? 그러면 그 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면서 어디를 망가뜨릴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씹을 때 이 항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워주고
또 항균, 균과 대항해서 싸워주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물질들이 같이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뭐 균이 한두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균과 대항해서 싸워주는 수많은 치료제들이 씹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살균 작용을 하는 라이소자임. 그냥 균을 다 분해시켜버려요.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또 씹을 때 오토파지가 일어날 때 분비되는 리소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분해시켜버리는 효소예요. 리소솜이 나옵니다. 이빨로 잘게 잘게 쪼개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단위의 독소들, 균들, 바이러스 다 녹여주는 수많은 종류의 이런 효소들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인데 활성산소 중에서 과산화수소, 우리가 이걸 소독약으로 쓰지 않습니까? 딱 뿌리면 박테리아 몸을 뜯어먹으면서 파괴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내 몸을 뜯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제, 퍼록시다제라고 하는 성분도 발견이 됐어요. 또 씹을 때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호르몬, 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이 호르몬을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면 부러지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쥐가 나고 이게 다 노인성 질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호르몬이 파로틴인데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오래 씹는 사람들은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씹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검버섯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100번을 안 씹겠어요? 또 이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성장인자인 NGF가 또 분비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래 씹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가 잘 안 걸립니다. 살펴보세요. 오래 씹는 분이 잘 걸리는지, 어금니가 없어가지고 우물우물하면서 맨날 죽만 먹는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는지 이건 논문으로 아주 분명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없으면 빨리 임플란트 껴야 됩니다. 아니면 틀니라도 넣어야 돼요. 이게 틀니가 좀 안 맞는다고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믹서기 얼마나 좋아. 갈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지. 안 똑같아요. 입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 힐링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집에를 좀 한번 방문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냥 뼈만 말랐어. 뼈만 남았어. 아, 정말 흉측할 정도로 뼈만 남았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음식을 못 먹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장에다가 호수를 꽂아놓고 여기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건데 자기가 먹는 것하고 똑같이 밥하고 반찬하고 물 넣고 믹서기에 넣어서 드르르르 갈아가지고 그 죽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거하고 똑같이 다 줬다는 거야. 근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 저렇게 몇 년을 먹였습니까? 10년을 먹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먹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사발 넣지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씹을 수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망가져서 삼키지 못하는 것이지 씹을 수는 있대.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믹서기로 갈지 말고 씹어라. 못 삼킨대. 누가 삼키라고 했느냐? 씹으라고 그랬지. 씹으면 죽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침은 나온대. 그럼 이 11가지 효소가 목사님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못 삼키니까 여기 밥그릇에다가 뱉어라. 그리고 그걸 넣어주면 지저분.
아니 내가 씹은 거 내가 먹는데 뭐가 지저분하냐. 그 설명을 했어요. 이건 귀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목사님하고 똑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해를 했어요, 이분이. 좀 귀찮아도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빨리 죽이는 비방이 뭔 줄 아세요? 흰죽만 끓여서 주는 거야. 그럼 빨리 죽어. 유산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 수저밖에 소화시킬 수 없는 소화력을 가질 정도로 지금 노약해졌어. 그런데 흰죽, 녹말덩어리 하나만 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수록 한 수저일지라도 5대 영양소를 다 들어가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써서 주면 안 돼요. 힘들어도 여기서 100번 씹으세요. 죽이 들 때까지 씹으세요. 물이 들 때까지 씹으세요. 이렇게 도와주면 그 한 수저 먹은 것이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그 다음날 조금 더 먹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먹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중문화가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 씹을 때 입속에서 나오는 이 보물단지와 같은 엄청난 효소와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제가 수많은 책을 봤는데도 이렇게 전체를 다 모아놓은 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막 다 찾아낸 거예요. 또 씹어서 먹을 때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이 치석, 치석을 방지해주는 뮤신이 또 분비가 됩니다. 우리 총장님 스케일링 얼마나 한 번씩 하셔요? 괜찮아요? 저하고 닮으신 분 만났네. 전 지금 이 평생 60 넘을 때까지 한 손으로 꽂을 정도 미만으로 스케일링 했습니다. 제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친구가 왔는데 뭐 한번 하자. 야, 나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치석 없다고 그러던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니? 진짜 없네. 제가 시간 있을 때 몇 번 씹나 세보니까 127번을 씹더라고요. 치석이 없어요. 저 왜 없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별종인 줄 알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걸 방지해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00번 씹을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과 장누수 증후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00번을 씹지 않고 5번 씹고 삼키면은 분명히 현미밥을 먹었고 영양이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탄수화물, 포도당이 200개씩 뭉친 게 들어가고 아미노산이 막 100개씩 뭉친 게 들어가고 지방산 50개씩 뭉친 게 들어가는데 영양소지만 육모구멍으로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되니까 따뜻한 장에서 막 들어가려고 몸부림만 치지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썩어. 썩는 남 얘기는 여기 살고 있는 유해균이 먹는다는 얘기고 이걸 먹을 때 독소가 나오고 독소가 육물을 다 망가뜨리고 치밀결합 단백질 다 녹여버리면서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11번째는 거스틴. 이 미뢰, 나이가 들면 요 미뢰가 다 죽죠. 입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것을 재생시켜주는 거스틴 호르몬도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장누수 증후군이 이렇게 100번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킬 때에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분문이 있고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쪽에 유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유문은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유미, 즉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도록 센서가 붙어 있어요. 100번 씹은 사람은 다 죽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산이 단백질만 화학적으로 아미노산 딱 몇 개 쪼개주면은 쫙 열어주게 돼 있지만
다섯 번, 열 번씩 부삼키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간 음식이 밥풀떼기 하나, 밥풀떼기 반절짜리가 막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요걸 죽이 될 때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장에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빨로 몇 번만 씹어줬으면 끝났을 것을 이제 위장에서는 이걸 죽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번 씹은 사람보다도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산 과다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도 위산은 단백질 소화시킨 전용 효소이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밥풀떼기는 대부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위산을 두 배, 세 배 분비시켜도 탄수화물인 밥풀떼기는 좀처럼 녹질 않습니다. 그래도 더 위산을 많이 분비시킨다? 그러면 밥풀떼기가 녹기 전에 위장 벽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위장 벽이 먼저 녹아버려. 위염, 위궤양, 위암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문까지 위산이 치고 올라가 녹여버려. 열어지면서 신물이 입에까지 겨우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이건 계속되면 식도암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위장병이 많은지 몰라요. 빨리빨리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를 원하면 두 번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한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바쁘면 밥은 한 끼 건너뛰어요. 그리고 아까 안 먹은 것 두 배로 또 찾아 먹어. 그냥 밥 먹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들쭉날쭉한 사람들이 많아. 특별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장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고 그냥 한밤중에도 먹고 아침에 굶고 중간에 먹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는 일정한 리듬과 함께 분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일정하게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화 요소가 분비되지 않는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먹었을 뿐이지 소화 요소가 충분히 안 나오니까 얘가 또 이게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쪼개줄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굵은 입자의 영양소가 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육모로 흡수는 안 되고 결국은 유해균의 밥이 되면서 독소가 나오고 그 독소로 인해서 장 점막에 있는 육모가 다 녹아버리고 친밀결합 이 단백질이 녹아버리면서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밥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할 시간에 먹어야 돼요? 네? 감이 잘 안 잡힙니까? 밥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틀림없이 위장병이 걸려요. 밥맛이 있든 없든 먹어야 할 시간에 먹어야 돼요. 밥맛이 없으면 한 수저라도 먹어야 됩니다. 왜? 위장에서는 딱 규칙적으로 뭐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소화요소가 나오는데 아 밥맛 없어하고 안 먹네. 그러면 이 강력한 염산이 밥이 들어올 줄 알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누구를 녹여버려요? 위벽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한 수저라도 먹어주면은 그 위산이 봐줍니다. 그냥 요거 그냥 한 숟갈이라도 소화시키면서 위벽까지는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 이 위장병이 더 자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려면은 세 번째, 식사할 때 물과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밥 먹을 때 물을 말아 먹는 습관 가진 사람들, 국을 말아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또 밥 먹을 때 물을 한 잔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안 좋을까요? 말아 먹는 사람들은 여기 입에서 침이 희석이 되겠죠?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효소, 이건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을 말아먹으면 이게 농도가 두 배, 세 배로 열버지니 이게 녹겠습니까? 안 녹지. 그러면 이게 완전히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육모에서 흡수가 안 되고 썩어버리고 독소가 나오고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밥을 딱 먹자마자 꼭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건 여기에서 나오는 프티할린을 희석시키지는 않지만 위산을 희석시켜요. 이것도 농도 문제입니다. 단백질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장이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평균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후 2시간 이후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 마시면 이 물을 밥 먹을 때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목이 마르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 국을 말아 먹든지 물을 말아 먹지 말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와 과일 속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죠? 네. 그러면 이 섬유질은 우리는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장내 유익균은 섬유질을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섬유질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의 밥을 먹어주니까 얘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유익균이 내 장을 지배를 하면 언제나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채소, 과일 속에 있는 이 섬유질은 장 속에 있는 독소를 스폰지처럼 또 딱 끌고서 안 놔줘요.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해주면서 그대로 논개처럼 끌고 항문으로 나가버려요. 독소를 배설시켜줍니다. 그래서 장 속에 독소가 많이 남아있지 못하게 해줘요. 장에 독소가 많을 때에 육모가 분해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채소와 과일 속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효소들이 영양소를 또 소화, 분해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가 소화되지 않았을 때에 얘가 장에서 분해되고 독소를 발산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자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안 먹으면 뭘로 배 채운다는 얘기가 될까요? 고기로 배를 채운다는 얘기죠. 고기 속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채소보다 독소가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겨요. 독소가 장에 오래 머물면서 이 독소가 또 장을 다 파괴시키는 장누수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을 즐겨 먹으면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유산균,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영양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발효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발효에 대해서는 5000년 동안 전문가들입니다. 발효를 시켰다는 얘기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균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처음 싱싱한 모습이 아니게 뭐가 바뀌어졌는데 그 결과물이 독소가 나오고 내 몸에는 해롭다. 균이 먹은 건데 무슨 균이 먹은 거예요? 부패균이 먹은 거예요. 유해균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균은 먹었는데 결과물이 나에게 더 좋아. 내 속에 있는 효소들이 분해시키는 것보다 더 잘 분해를 시켰고 나는 분해시킬 수 없는 것까지도 이 미생물들은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원리지만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균 중에 하나를 우리는 뭐 유산균도 있고 비피더스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 배추 이런 것을 물과 또 적당하게 소금을 딱 넣어놓으면은 얘들이 발효가 되죠. 공기 중에다 떠돌아다니는 균들이 들어가서
얘들을 발효를 시키면서 그냥 바로 먹었을 때보다도 영양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손맛이라고 그러죠. 손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면 맛있죠. 왜 그럴까요? 똑같이 김치를 담는데 누가 담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린 이유는 이렇게 쭉 물과 배추와 소금을 넣는데 어떤 미생물이 여기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발효 결과가 달라져요. 여기 손에 어떤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손맛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 아주 좋은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무르면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좋은 균이 씨앗이 돼서 먹고 자라가지고 아주 맛이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장갑 끼고 만드는 것은 음식 제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이 있는 식품을 즐겨 먹으면 이 장 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1대 3 비율로 포진하고 있을 때 제일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유해균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가스가 차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발효식품을 유산균 잘 익은 김치 동치미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내가 유익균을 지원군을 넣어주니까 장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싸우기가. 그래서 어떤 요양원에 가면 막 김치도 못 먹게 하고 막 된장도 못 먹게 하고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판매하는 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안 썩게 하려고. 그러나 정말 정말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든 방법으로 제대로 설탕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비싸지만 꿀을 넣고 그리고 무슨 조미료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그리고 잘 만들어서 발효된 간장, 고추장, 된장은 좋습니다. 지금 발효학을 서양의학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 요양원을 하는 사람들도 발효를 부패하고 이걸 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발효된 음식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를 무조건 먹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젓갈을 넣는 것이 안 좋은 것이고 조미료를 여기다 설탕을 넣는 것이 안 좋은 것이지 제대로 만든 것은 아주 유산균 덩어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또 여섯 번째, 단순당을 먹지 말아라. 단순당은 뭐예요? 그냥 당분 하나만 딱 들어있는 설탕 같은 겁니다. 설탕은 어디서 뽑아낸 거예요? 사탕수수. 사탕수수는 먹어도 됩니다. 거기에는 당분도 들어있지만은 얘를 에너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슈가, 설탕만 하나 딱 뽑아낸 단순당은 당분 하나만 딱 들어있는데 우선은 맛있죠. 섬유질도 없으니까 10분이면 흡수돼요. 그런데 얘가 에너지로 태워지려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양은 적지만 이런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달랑 당분 하나만 들어왔으니까 얘를 태우려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곳에서 쓰는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꿔다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분을 먹어버릇하면 초콜릿 하나 먹으면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손이 가잖아요. 네? 왜 그래요? 딱 먹으면 10분 만에 당이 혈관을 흡수되니까 고혈당이 돼요. 비상이 걸립니다. 야, 고혈당이다. 그럼 췌장에서 막 인슐린을 만들어내. 그러면은 하나도 없어. 저혈당이 돼. 그러면 또 당분을 먹고 싶어. 초콜릿도 먹게 돼 있어요.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그런데 이 당분을 태우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를 다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순당은
결국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합당은 유익균이 좋아하는데 이 설탕 같은 것은 유해균이 좋아해요. 그리고 또 단순당은 섬유질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빼버리고 당분만 먹은 거니까 요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은 이 대변을 떡처럼 굳게 해서 안 나갑니다. 변비가 와요. 그 독소가 장에 오래 남아있으니까 그 독소로 인해서 또 장이 망가지고 장 누수증후군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단순 당을 이제 먹으면은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써야 될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이 설탕이 분해드린 데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정작 면역력이 약해져요. 알러지, 자가면역질환, 암세포와 싸워야 될 힘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밀가루 음식을 멀리해야 됩니다. 한의사들이 흔히 몸 안 좋으면 첫 번째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밀가루 음식을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밀가루는 옛날에 밀 한 줌 딱 밭에서 뜯어가지고 오래 씹으면은 뭐가 나와요? 껌이 나오죠, 껌. 아무리 씹어도 안 씹혀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글루텐이에요. 그게 씹어도 씹어도 껌은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글루텐 성분이 밀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글루텐 속에는 이 글루텐은 그 조눌린을 좀 비정상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루텐의 이 조눌린이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영양소가 이 소장의 점막을 통과하는 일을 방해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글루텐이. 그래서 먹었는데 이 껌 같은 게 들어가니까 이 육모 속으로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이 글루텐은 어떤 칸디다와 같은 곰팡이균과 이게 구조가 비슷하게 생겨서 꼭 곰팡이처럼 얘가 작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 벽을 자꾸 얘가 곰팡이처럼 자극을 하면서 이게 미세 구멍을 만드는 일까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글루텐은 조금 이중 단백질, 좋은 단백질이 아니고 조금 나쁜 단백질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는 얘를 나쁜 놈으로 자꾸 오인을 해서 무기를 쏟아붓고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가면역 계통 질병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밀가루 쪽보다는 쌀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장누수 증후군을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식품 첨가물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모든 식품 첨가물을 일절 쓰지 않고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식품 첨가물은 대부분 자연계에서는 없었던 것들이지요. 조미료, 착색제, 방부제 이런 거 다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서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은 서로 끼리끼리 친하기 때문에 잘 스며들고 분해가 잘 돼요. 그런데 케미칼로 만든 이 조미료, 식품 첨가물들은 좀처럼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자체 소화력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 식품 첨가물 분해시키느라고 다 소비됐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면역 체계가 깨지고 얘들이 또 피곤해지면 장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뺀 이 에덴의 음식을 먹다 보면은 얼핏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짜릿하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요거 먹다 보면 하여튼 이런 질병이 이런저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항생제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항생제를 많이 먹는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1등입니다. 감기가 걸렸다고 해도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죠. 근데 감기는 박테리아 때문에 걸려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항생제를 줘. 설사해도 항생제, 무조건. 알아보기도 전에 무조건 항생제. 네? 그러면 이 항생제를 먹으면 위, 장이 다 망가집니다. 어? 왜 장 누수 증후군과 관계가 있는가? 항생제는 물론 나쁜 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다 죽여요. 그런데 유해균을 죽이는 것보다도 유익균을 더 많이 죽입니다. 계속 먹다 보면은 유익균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놈은 악질들만 살아남아요. 유해균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장에 유해균 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얘들은 그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은 유익균은 다 없어져 버렸고 얘들도 죽지만 이 애들만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독버섯 같은 놈들만 장에 다 있어서 결국은 먹는 음식들마다 다 분해시키고 장누수 증후군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아니 저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2주만 먹어도 10명 중에 7명이 이 장누수 증후군 증상으로 자꾸 나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 번째, 술을 금해야만 됩니다. 술 먹고 위장 구멍 났다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있지요. 예. 술을 먹으면 그 속에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알코올은 이걸 독소니까 우리 몸속에 들으면 해독을 시켜줘야 되겠죠. 누가 해독시켜줘요? 간. 그래서 간이 막 너무너무 피곤해져서 술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알코올을 장내 유익균은 싫어해요. 유익균이 아주 치명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헬렐레 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세포가 모아진 뇌가 헬렐레 하는 것처럼 세포도 헬렐레 합니다. 그 중에서 아군 적군을 분별해야 되는 면역세포도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상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알코올을 분해시킬 때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이렇게 쪼개주는 것이 해독인데 그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장 점막을 치명적으로 파괴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이 안 좋아해요. 장 누수 증후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멀리해야만 됩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줘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속이 좀 쓰리다는 사람들이 있죠. 카페인은 이 많이 마시면 위궤양을 72% 정도 더 증가시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도 더 증가시켜주고 장을 손상시켜주면서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12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는 고속도로처럼 스트레스가 담겨져 있는 이 두뇌와 장은 장, 뇌, 연결축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장 건강을 망가뜨려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그러면 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이 좁아져요. 그래서 소화관으로 보내주는 혈류량이 감소가 되니까 얘가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효소분비도 감소되고 장의 연동운동도 감소되고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된 굵은 입자의 영양소들이 들어오면 소화는 안 되고 부패균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 독소가 나오니까 그 독소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해소를 합니다. 마음의 문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단계는 해석만 잘하면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스트레스, 건강에 오히려 좋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 단계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방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겠죠. 마음의 방은 딱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죠. 거실까지 들어왔을 때, 즉 의식세계까지 들어왔을 때는 뿌연 안개처럼 들어온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햇볕이 들어오면 딱 사라져버려요. 웃음으로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웃음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놓치면은 안방까지 들어가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방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뿌연 안개가 아니고 응어리가 집니다. 절대로 웃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도대체 스트레스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까지 하는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연구 결과는 눈물로 녹여서 내보내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울음요법, 웃음요법, 긍정적인 믿음 이 세 가지면은 이 스트레스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70%가 여기서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데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순찰하면서 암세포만 골라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장 건강은 하루 세 번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이냐만 자꾸 식이요법에서 따졌는데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 투 에덴, 그냥 여덟 가지지만 조금 풀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몇십 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알러지, 아토피 이런 질병들이 이곳에서 기가 막히게 치료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 안 하면 참 거기만 가면 기적처럼 치료된다. 그렇지만 뜯어보면은 치료가 안 되면 이상한 이런 의학적인 최신 연구 결과들과 함께 짜여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저녁에도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